네,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것이 요즘 시장이 워낙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지금 우리 오늘 주목해 주셨는데 참 지난 4일 그 실적 발표한 걸 보면서 요즘 조선주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 실적은 좀 네. 따라주지 않았구나. 더군다나 이제 오늘 완전히 급락을 한 이유가 또 트리플 악재가 있어요. 네, 자세히 좀 맞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교포제가 있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적자 실적을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무상 감자 이후에 또 유상 증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거푸 이렇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면서 단연코 오늘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지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죠. 그런데 4월 중순경에 CFO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금 2분기에 자본 잠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실적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15%에 달하는 하락은 좀 불가피했다. 또 유상 증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주 가치,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치에 있어서 또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현재 15%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보유자 의견들, 보유자 영역에서의 어떤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사실 이 삼성중공업을 보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을 정말 수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세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의 6천원, 7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사실 상관없을 정도로 매수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고요. 다만 조금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고 비교적 최근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자 실적을 기록을 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른 조선 업체들하고 다르게 좀 드릴십의 그러니까요.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시추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출렁였던 상황에서 이 드릴십을 건조를 싹 해놨는데 이게 인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한 선주가 돈안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배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드릴십을 매각을 지금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될 뻔했다가 또다시 취소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또다시 한번 그 매각을 타진을 할수 있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그동안에 저가 수주를 해왔었던 상황에서 잔금을 이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실적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LNG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로 점점 가면 갈수록 슈퍼사이클은 올 텐데 당장에 돈을, 자본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배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 수혈이 필요했었다라고 좀 본다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상 증자로 인해서 이제 주주가치가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시고, 기존에 그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의 일부를 정리를 해서 내가 그 정리된 자금으로 유상 증자에 다시금 청약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혹시라도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대응이 조금 필요하고, 다만 조선업에 대한 기본적인 슈퍼사이클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것도 5천 원 후반권이나 지금 6천 원 초반권이나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짧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이라면은 2분기 굉장히 조금 이후를 더 길게는 보셔야 될 길게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도
정말 장기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세요. 이건 비단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를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러한 이슈에도 흔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네. 말씀드려봤던 겁니다.